네, 수치남입니다. 이번에는 KMO 기하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. 바로 문제 보시죠. 자, 길이가 10, 그 다음에 길이가 2, 인식 사각형이 주어졌습니다. 그리고 각 꼭지점을 A, B, C, D라고 했을 때 이 C, D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생각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반원에 대해서 점 A에서 접선을 그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접점 E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접선하고 변 B, C의 교점을 F라고 하겠습니다. 이렇게 주어졌을 때 탄젠트 E, D, F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.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자, 기하 문제 늘상 하듯이 보조선을 몇 개 그어볼게요. 일단은 원의 중심을 M이라고 할게요. 그리고 이 M에서 E까지 이 반지름을 생각을 하고요. 여기 점 A에서 점 M까지 선분을 하나 그어볼게요.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. 그리고 현 ED를 생각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현 ED와 그 다음에 선분 AM의 교점을 G라고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EGM하고 DGM하고는 닮아 보이죠. 아니, 심지어 합동처럼 보입니다. 왜냐면 점 A에 대해서 이 원에 대해서 두 접선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접점이 D와 E죠. 그러면 이 삼각형 ADM과 AEM은 합동이 됩니다. 그래서 각 GMD하고 그 다음에 각 EMG는 같고요. 그 다음에 MG는 공통변이고 그 다음에 DM하고 EM은 반지름의 길이로 똑같죠. 그래서 EGM과 그리고 DGM은 합동이 됩니다. 자, 따라서 이 선분 AM과 그 다음에 선분 ED는 직각이 되고요. 그러면 이걸 왜 구했냐? 삼각형 ADM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. 자, 이거는 밑변을 10, 그 다음에 높이를 1 이렇게 생각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근데 이거는 AM을 밑변으로 잡았을 때 2분의 1 곱하기 AM 잡았을 때 높이는 GD가 되겠죠. 그런데 AM은 다시 쓰면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1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GD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은 여기서 GD는 루트 101분의 10이 나옵니다. 그러면 ED의 길이는 루트 101분의 20이 나오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지워볼게요. 자, 여기서 보조선을 하나 더 그어볼게요. 자, 여기서 선분 EF의 길이가 없는데 이거를 X라고 둡시다. 그러면 FC도 X가 되겠죠. 이거는 원 밖에 F라는 점에서 이제 접선을 그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. 여기서 FD의 길이의 제곱은, 자, 이거는 이 삼각형에서 보면 직각 삼각형이니까 X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. 자, 그런데 이 FD의 제곱을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겁니다.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ED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101분의 400이 필요하고요. 빼기 2 곱하기 X 그리고 루트 101분의 20 하고 코사인 DEF가 나오겠죠.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101분의 4는 마이너스 루트 1분의 40x 그 다음에 코사인 def 이렇게 나오는데 코사인 def는 이거는 코사인 파이 빼기 각 aed가 되겠죠. 근데 여기서 aed 그냥 별이라고 했을 때 별하고 이제 같은 게 이쪽을 그냥 네모라고 할게요. 그러면은 이게 별 더하기 네모는 90도가 되니까 각 ame도 예 네모가 되겠죠. 근데 이 각은 AMD랑 같으니까 이것도 네모가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각 AMD가 되겠죠. 코사인 AMD는 구할 수 있죠. 이거는 마이너스 AMD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니까 루트 101분의 1이 됩니다.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이 마이너스 루트 101분의 40x 곱하기 코사인 DEF는 그런 말로 쓰면은 이제 101분의 40x가 됩니다. 그러면 이 중간의 거를 도려낸다라고 생각하면은 101분의 4는 101분의 40x니까 x는 10분의 1이 되겠죠. 그래서 이 길이가 10분의 1, 10분의 1이 됩니다. 자, 삼각형 EDF에서 이 x에 대해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겁니다. 이 10분의 1 쓰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계속 x라고 둘게요. x는 10분의 1 이렇게 쓰고 그럼 코사인 법칙을 해주면 x제곱은 아까 이 ED의 길이가 루트 101분의 20이었어요. 그러면 루트 101분의 20의 제곱 더하기 여기 선분 DF의 길이는 이게 직각 삼각형에서 보면은 X제곱 플러스 4죠.
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빼기 2 곱하기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 곱하기 코사인 EDF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일단 x제곱 날라가고 그 다음에 요리조리 이제 정리를 하면은 루트 101분의 40 곱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4 다음에 코사인 EDF 101분의 804가 나와요. 그러면 이 코사인 EDF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40 곱하기 루트 10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 그 다음에 804 해주면 돼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삼각형 EDF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. 그러면 사인 EDF에 대응하는 대변은 X는 DEF, FD 이렇게 할 수 있죠. 그런데 사인 DEF는 아까 전에 우리 코사인 값 하나 구한 거 있었는데 요거 봤었죠. 코사인 DEF는 아까 마이너스 코사인 AMD 하고 같다 하고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101분의 1이었죠. 근데 사인 DEF는 이게 180도 미만이니까 이거는 루트 101분의 10이 나옵니다. 그리고 아까 이 선분 FD의 길이는 루트 X제곱 플러스 4였죠.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. 다시 이쪽에서 사인 각 EDF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루트 101 그다음에 X제곱 플러스 4 그다음에 10X가 나오는데 그냥 분자는 그냥 x에 그냥 10분의 1을 대입을 하면은 1 나오죠. 그래서 이거는 루트 10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 그 다음에 1 이렇게 나옵니다. 자 그러면 이 코사인 값도 알고 이 사인 값도 아니까 탄젠트 값도 알 수 있겠죠. 탄젠트 이제 구하고자 했던 탄젠트 각 EDF는 그러면 이거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계산하면은 예 804분의 40이 나와서 이거는 201분의 10이 나오게 되는 셈입니다. 그래서 정답은 201분의 10이다 라고 구해주면 됩니다. 오늘은 KMO 기하 문제 한 문제 풀어봤고 다음에도 재밌는 문제로 찾아오겠습니다.